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유니콘 인큐베이터의 김진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산업 현장을 기술 가지고 해결한 이런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의 평가 기준 어떻습니까? 오늘의 평가 기준은 그 스타트업의 기술성과 또 시장성 그리고 성장성 측면을 놓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시대를 이끄는 산업용 AR 시장의 선두기업인데요. 버넥트의 하태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체 개발한 산업용 AR 솔루션을 기반으로 산업 현장의 혁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수상 경력도 화려한데요. 2019년 월드 IT쇼에서 혁신상과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2019 한국전자전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최고상을 수상하시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계신데요. 버넥트, 어떤 회사입니까? 버넥트는 산업용 AR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산업의 현장의 안전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AR 기술을 도입하는 회사인데요. 저희는 2016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저희는 과거에 학교에서 선후배 연구원들이 같이 창업을 한 사례이고요. 학교에서 주로 논문 위주의 성과를 달성하기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보자 라는 취지로 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AR 분야를 연구한 베테랑 연구원이 모여서 산업용 AR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신 건데요. 그럼 대표 제품인 버넥트 리모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고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네, 버넥트 리모트라는 제품은 산업 현장에 계시는 작업자분들과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들, 이러면 통제실이나 상황실에 있는 전문가 집단이 함께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스마트 글라스나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촬영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문가한테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상황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악하면서 화면을 보는 거죠. 화면을 보면서 거기에 음성으로 지시도 하고 마우스 포인터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알려줄 수 있고 또한 업무 절차서나 또는 도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3D 모델 이런 것들도 함께 전송을 해서 업무할 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버넥트 리모트는 출시된 지 2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다양한 대기업 위주로 납품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한국전력, KT, LG 쪽에 납품이 됐습니다. 한 고객은 해외 공장을 감독할 때 저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 엔지니어가 해외 공장에 가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현황 파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양손에 장갑을 끼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설비를 양손으로 만지고 점검하면서 또는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업무에 필요한 매뉴얼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지 않고 스마트 글라스에 그런 정보를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 시간을, 업무 효율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출장비 네. 절감이나 네. 생산성 향상 효과가 상당할 네. 걸로 보여지는데 네. 네. 이 솔루션 안에 어떤 독자적인 AR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버넥트만의 차별적인 기술 네. 경쟁력도 네. 궁금합니다. 네, AR의 원천 기술은 컴퓨터 비전 기술입니다. 설비의 정보가 정확하게 붙어 있고 사용자가 어느 위치나 어느 회전에서도 그 설비가 정확하게 설비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기술들을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국내에 많지는 않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는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 자체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갖고 있고 실제 서비스 할 수 있는 제품까지도 갖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AR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술력을 토대로 기업들의 AR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도 있다라고 네. 제가 들었거든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제품은 버넥트 메이크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보통 그 복잡한 업무 매뉴얼들이 있는데요.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찾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가 버넥트 메이크라는 제품 만들었고요. 이 제품을 쓰면은 비전문가도 코딩을 하지 않고 매뉴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매뉴얼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미지나 텍스트 위주의 매뉴얼이 아니고 3D 모델이나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매뉴얼이고 설비에 정확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도 쉽습니다. 텍스트나 단순한 이미지 교체하려면은 개발사한테 돈을 주고 그리고 개선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만들어진 매뉴얼을 버넥트 메이크라는 소프트웨어로 쉽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을 버넥트 메이크라는 소프트웨어로 모두 다 이제 바꾸는 것이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현재까지의 성과, 앞으로의 확장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납품을 체결한 고객사 현황이 어느 정도이고 또 매출절과 같은 성장 지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는 매년 매출이 3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2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올해는 40억 정도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매출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3년 이내에 이제 상장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을 현재 6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국어 버전으로 앱을 또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해외 전시에 참여하면서 바이어 그리고 리셀러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인 만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용 AR 시장 규모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장의 사실 규모, 구체적인 규모와 앞으로의 성장 전망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제 키워드는 굉장히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5G 네트워크망을 국내 전체적으로 이제 확장하려는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로 저희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키워드도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들이 이제 확장이 되면은 구축이 되면은 그러한 많은 정보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정보들을 현장에서 볼 때는 AR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정보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보는 게 아니고 필요한 정보만 필요할 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 AR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AR을 더 많이 산업 현장에 도입하는 거를 저희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산업 현장 외에도 다른 쪽으로도 기술이 확장될 수 있는 영역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현재는 저희가 에너지나 또는 제조 산업 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R 기술을 건설이나 교통, 국방, 교육 쪽, 의료 쪽에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저희 다음 목표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하드웨어들이 또 발전이 되면은 B2C 시장으로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제 산업 현황을 현재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네. 추가 제품 개발 계획이나 또 네. 비즈니스 확장 전략도 좀 궁금하고 네. 네. 해외 진출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네. 현재는 저희가 성공 사례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유사한 동종 업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계 위주로 이제 횡정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저희가 리딩을 하면서 타 산업 분야에 또 이동하면서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 진출을 할 때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요. 훨씬 더 진출할 때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대로 된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평가 좀 해볼 텐데요. 김 대표님, 버넥트의 투자 단계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버넥트는 투자 유출한다면 시리즈 B 라운드로 보여집니다. 네, 최종 가치 얼마입니까? 최종 가치는 약 250억에서 300억 사이 정도 예상되네요. 네, 어떤 기준이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우선 사업적인 성과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고 또 추가적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평가해봤습니다. 네. 하태진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업 가치도 중요하지만 저희 실질적인 최종 목표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솔루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약소하지만 현장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팩토리와 제조업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